와, 이거 여기 흙이 플레베인데서 다 샜어. 북한 카바에서 오일이 지금 많이 샜었고, 뒤로 갈수록 많이 샜네. 이쪽에. 그치? 위에서 센 것들이 아래로 타고 내렸어, 여기. 이쪽에 보면 다 흘러내려가지고 헤드가스켓 쪽으로 다 적셔가지고 바닥이 다 그냥 흥건해. 필터 하우징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수로플랫 쪽에서 오일이 잔뜩 샜고. 야, 이거 매니폴드 바꿔야 되는 건데. 아, 이게 빠졌네, 아예? 빠진 거야, 깨진 거야, 이거 아니가? 얘가 지금 업대로 해서 경고등 들어온 거고. 이 안에 보면 깨졌나? 잘못 낀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문제가 얘도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다센 거야, 지금. 흙기가. 이러면 구동장치 이상도 뜰 수가 있는데. 근데 플랩은 비교적 잘 움직이네, 그래도. 아니,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 이 유격도 있잖아, 이거. 여기 잡고 있는데. 일단 얘는 빠진 건데, 왜 구조를 할까? 인젝터를 천상 테스트 해보기 전에 할 수가 없네. 그치? 6기통이기 때문에 6개를 모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3개씩 나눠가지고 지금 분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인젝터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클리닝도 할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턴량만 약간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인젝터 자체에 문제는 없고, 흙기 자기간에 그 셀플랩으로 인해서 엔진에 부조가 생겼을 거라고 추측이 돼서 그 부분을 수리하고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댓글에 보니까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댓글이 달리더라. 뭔 질투요? 응? 우리요? 응. 뭐 더맨더머가 부러울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다 여자친구밖에 없던데. 거의 다뭐 여자친구 얘기, 전여친 얘기 다 그거던데요? 이제 그만하자. 과거를 잡고. 그만하자고 하시면서 계속 끄시고. 인젝터는 상태가 나쁘지 않아. 저기 스웰밸브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흡기 매니폴드의 이 가변 플랩을 제어하는 이 로드가 이게 뒤로 빠져요. 이게 원래는 여기를 보면 여기 턱이 있어서 이 턱에 걸려서 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이게 빠지고 이 로드랑 여기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가변 플랩을 다뜬 채로 고착이 돼 버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이러면 흡기 매니폴드를 원칙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지만 너무 비싸요. 이거 한 100. 제가 기역자 요 플라스틱을 하나 가공을 해서 여기다 요렇게 붙여줄 예정이에요. 요렇게 붙여주면 얘 움직임에는 지장이 없고 뒤로 밀려나지 않게 요렇게 조립하면 될것 같아요. 됐지?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아. 이러면 요게 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치? 와,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지 않냐? 고개는 왜안 들어? 옆으로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옆으로 흔들어? 카메라로 흔든 거 그럴 때는 똑똑한 것 같지 않냐? 네.
손이 여기다 여기 잠깐 붙어 있는데 거기다 순간 접착제를 쳐바르려고. 진짜 똑똑하지.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씨, 너의 그 만행을. 동찬이 이마에다가 고프로 하나 달아. 그러니까. 아씨. 먹어볼까? 오, 쉬워. 완벽한데, 이 정도면? 아니, 난 솔직히, 이게 120만원씩 한다는 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수입차인 거 고려하고, 뭐, 물건 넣은 거 고려했을 때, 한 35만원 정도. 와, 완벽해, 이 정도면. 이제, 진짜 유격이 없어. 그치? 근본적인 원인이 순간 접착제 흘렀나? 아니지 이거. 어이씨. 딱 보세요. 오. 나이스. 씨. 됐지 이러면? 여기에 얇은 걸로 하나 박아줄까?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얇은 피스 같은 걸로 하나. 아니면 구멍을 내서. 철사로 묶는 게 제일 좋거든. 아주 얇은 드릴을 뚫어가지고, 아씨, 자꾸 붙네? 철사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오, 살 타는 냄새. 나이스. 그러면 얘가 고정이 될 것 같아. 이러면, 130만원 굳었지, 뭐. 그치? 와, 이게 완벽하다, 이거. 그치? 이거 보고 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저도 그거 해야지. 아니 이거는 솔직히 좀 아까워서 부품 거래에서 싫어합니다. 이 영상을 부품샵에서 싫어합니다. 아이씨 이거 어떻게 바뀌지? 아씨 이러다 난리는 건 아니니까. 드릴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데 카센터에 드릴 날이 없다는 말도 안 되네. 다 됐네? 왜 여기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왜 그래 왜 저 딴 거 보려고 그랬죠. 아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전 제가 보고 싶었어. 아이 씨발. 이 자리는 요렇게 요 아까 개조했던 브라켓을 이렇게 피스를 하나 채웠어요. 이 본드로만 붙여놓으면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피스로 고정하고 얘가 이제 더 이상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줬어요. 요 정도만 해놓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우씨. 뻑뻑하네. 왜 이게 리턴이 잘 안 되냐. 모터가 약한가? 자, 이렇게 됐고요. 가스켓 새 거 다 교환해서 조립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꼴 보기 싫대잖아.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해. 기도야? 문제 없기를. 나는 차 고칠 때마다 기도해. 이 차가 출고돼서 이 동일한 문제로 나한테 전화 안 오기를. 인젝터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클리닝이 끝난 이 인젝터를 이제 동아샤를 이렇게 준비해서 정품 동아샤예요. 이 동아샤를 껴서 장착을 할 거예요. 인젝터 홀은 당연히 안에 클리닝을 해줬고요. 아까 뺐었던 순서대로 다시 조립을 할 거예요. 사모님, 이거는 꼭 써주세요. 바쁘신 사장님.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졸고 계셨어요. 꼭 써주세요, 사모님.
조립이 다 끝났고 이제 시동 한번 걸어도 될 타이밍 같아요. 시동 한번 걸어보고 초기의 증상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일단은 연료 라인에 에어 블리딩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냥 100이라고 해서 연료 블리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 풀어서 기름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지. 손이 무슨 망치도 아니고 손으로 때리고 그래. 나온다. 소리가 나. 응? 소주 한잔 할까? 갑자기요? 그럼 갑자기 먹지. 약속하고 먹어야 돼? 뒤에 일단은 하얀 매연이 나왔었거든. 흰매연 안 나오네. 그리고 흰매연과 매캐한 냄새가 났었는데, 냄새도 멀쩡해. 부저 없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온도에서 차가 덜덜덜덜덜 떨었거든. 이 매운 냄새 일단 좀 나긴 한다. 그래도 되게 매웠었어. 숨도 못 쉴 정도로. 자, 이제 고장 코드가 다 삭제가 되었고, 이제 뭐 엔진 부조가 있었던 거는 스웰 플랩이 빠지면서 고장이 났었던 걸로 최종 뭐 판단이 돼요. 인젝터는 일단은 뭐 상황이 이러니까 클리닝을 다시 하면서 확인했었던 거고, 오일 누유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까지 수리가 완료가 됐어요. 최대한 저렴한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원래는 흡기 매니폴드를 교환하는 게 정석이에요. 한 1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 교환 안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이거 뭐 몇 년 별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